경기도 여권민원실이 수원시 여권민원실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. 수원시는 휴대폰 알림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권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 김효승 기자입니다. 수원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자리한 여권민원실입니다. 경기도 여권민원실이라 안내가 돼 있던 이곳에 새로운 간판이 내걸렸습니다. 경기도가 해왔던 여권 업무를 이주부터는 수원시가 맡게 됐습니다. 시민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관할 시군이 업무를 맡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. 수원시 여권민원실은 이름만 바뀐 채 이전과 같은 시간, 같은 장소에서 운영을 이어갑니다. 다만 경기도청 민원실에서의 여권 업무는 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새로운 업무를 맡은 수원시는 민원 창구를 14개에서 18개로 늘려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여권을 접수하는 창구를 기존보다 좀 확대해서 처리하는 시간에 대한 것을 단축시켰고요.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권을 만들 수 있고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저녁 9시까지 야간 운영이 이루어집니다. 수원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휴대폰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서비스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스마트 순번 대기표도 설치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민원 대기 현황을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해서. 한편 의정부가 맡은 경기 북부 여권민원실 운영에 이어 남부 지역은 수원시가 맡으면서 도내 여권 업무는 31개 각 시군에 모두 이양됐습니다. 경기 뉴스 김효승입니다.